승현이처럼 너무 이쁜 친구가 있었던 거야. 한간의 소문에 이제 아버지가 조폭이다. 어. 항상 같이 좀 놀면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성을 내면서 그러니까 직접 오지 않고 부하가 부하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상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도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그럴 생각이 있었던 거야? 너무 사랑한 거지. 그러니까 초대를 했어. 정말 이제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시니까 우리 집에서 놀자.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놀다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했어. 샤워를 했어.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없더라고 집에. 샤워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부모님이 뭘 놓고 오셔가지고 놓고 가시더라고. 다시 들어오신 거야. 숨으라고. 근데 샤워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나도 너무 급하니까 옷을 막 챙겨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다 보니까 그냥 속옷만 입고 그냥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장롱 안에 들어갔어. 근데 장롱 1단이 이불로 꽉 차 있고 2단이 비어 있더라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탁 올라가가지고 버티고 있었어. 버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가시더라고. 빨리 찾고 예를 들어 뭐 여권 있으면 여권만 찾고 놓고 왔으니까 그것만 갖고 가면 되는데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누구랑 있었냐? 그렇지, 냄새를 좀 맡으셨나 봐. 그렇지, 그렇지. 버티다가 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박살이 나버려. 아, 끝났구만. 그 박살이 나면서 이게 열리면서 내가 완전 열리면서 탈락! 그냥 개처럼 뻗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안녕하세요, 천장맨이다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자마자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 그때 아버님을 이겨서 그 조직의 보스가 됐어야지. 내가 대장 때려눕혔다 해가지고. 아니야. 해가지고. 그때가 찬스였는데. 여자친구는 뭐라 그랬어, 근데 옆에서?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없었다. 아 근데 오해를 아버지가 안 할래도 알몸으로 옷장에서 튀어나왔는데 그걸 어떤 아버지가 아 그래? 아 요렇게 돼서 아버지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내가 딱 옷장에서 하는데 아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아주 진짜네. 그리고 나 해외 다녀올게. 내가 진짜 평생 살다가 진짜 그날 다 욕을 먹은 것 같아. 정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 얼마나 놀랬을까? 아 저런 욕이 있구나 세상에. 아, 맞으면서. 맞으면서도 먹물 막 눈에 꼽아버린다 그러고. 무서워.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어떻게 했어? 그날 헤어졌어? 솔직히 좀 겁이 나잖아. 그렇게 막 아버님한테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막 벌 쓰고 막 그때부터는 연락을 안 했어. 다채로운 즐거움 JTBC.